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규리입니다. 내가 전에 사무실 변호사들한테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 잘 보냐 그랬더니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정말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우영우. 그러니까. 네, 그것도 저는 잘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를 싫어해요. 집에서만이라도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조선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봤어요? 아니요. 그 드라마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이혼 이야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박재수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버지의 3년 상을 치르고 그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현장을 딱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던 자기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시라고 약과를 마구. 그래서 아내가 이제 고소할 거라고 난리를 치니까 남편이 아내를 오히려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내가 간통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해가지고 오히려 아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아니 도대체 적용 가능한 죄명이 몇 개인가요? 아버지한테 뭐 약과를 뭐 억지로 먹이고 그건 무슨 죄명에 해당할까요? 그래도 존속살해까지도 존속살해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네요. 심지어 뭐 상해 또는 폭행죄는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허위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도 가능. 하지만 저희가 이제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어서 그렇긴 하네. 간통죄는 조금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는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거는 맞는데요. 그래서 어쩌지 해서 조선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남편이 원하는 거는 재산이니까 그거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면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다리 한쪽을 다치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래도 그런 방법은 조금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드라마로 확인하셔야 되고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만약에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에 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 증거기 때문에 네. 증명력에서부터 문제가 되기는 할 거고요.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기는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조선시대에도 저희처럼 이렇게 변호사가 있었던 걸까요? 성종실록 외지부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의 소송을 부추기거나 대신해서 소송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를 외지부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가 소송을 부추기는 그런 네. 역할은 아니긴 한데 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부추기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경우 사실 소송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폭행을 당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이 질타를 받을까봐 소송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가정폭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조선시대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그런 사유로 인한 이혼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명률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면 100대의 장형을 부과하고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해야 들어줬다고 합니다. 네네. 반면 남편이 처를 구타하면 골절상이 아니면 논하지 않고 뭔 개소리! 골절상 이상에 이르면 처가 스스로 고소해야 처벌한다 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남편이 아내한테 맞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엘리베이터 CCTV에서 그게 찍혀가지고 봤는데 완전히 아내가 막 올라타가지고 남편을 막 때렸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우리 위자료 달라 그랬더니 남자가 맞았는데 이거를 위자료를 줘야 되네 약간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더니 위자료 500 나왔어요. 이런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사건 조선시대 때 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나요? 당시에는 매맞는 딸을 보다 못한, 참다 네. 못한 친정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이혼을 제기했다고도 합니다. 그 네. 대표적인 예가 네. 성종 때 네. 외비의 동생인 한환이라고 성격이 포악하기로 악명높은 인물이 있었는데 네. 그는 자기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다가 결국에는 뭐 장인에게까지도 욕을 하고 장인을 때리는 정도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설마 대비의 동생 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 건 아니었겠죠? 네, 소문이 워낙 엄청나게 번져 나갔고 네. 그 결과 현안은 곤장 100대와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하고요. 곤장 100대.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큰 형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변호사님. 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곤장 100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글쎄 몇 달 뒤에 한환이 네. 친정에 있던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아내의 옷을 마구 찢고 구타를 이어가다가 심지어 이를 말리는 계집종을 몽둥이로 쳐주게
숨겼다고 해요. 어머, 몽둥이로? 네. 아, 세상에 완전히 반성을 안 한 거네요. 근데 곤장 100대 맞고 사람 멀쩡해요. 나는 찾아가서 그렇게 막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 죽일 정도의 체력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를 보다 못한 친정아버지가 한 번 더 나서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자식을 이대로 두면 결국 매맞아 죽을 터이니 제발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간청을 했고 그래서 성종이 이혼을 허락해 줬다고는 합니다. 다만 뭐 이렇게 이혼을 허락해 주는 일이 흔하거나 쉽게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이 워낙 비일비재해서 그런 식으로 이혼을 다 받아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을 그냥 살게 했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아내나 남편 또 가족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이외에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정폭력의 경우라면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분류해서 수강명령, 뭐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정폭력 참으셔선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번외로 재밌는 사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과거 이슬람 국가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 이렇게 세 번 외치면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선생님, 외치면. 뭐 어떤지 감이 오시나요? 헤어져, 헤어져, 헤어져? 땡, 아닙니다. 사실 정답은 나는 너와 안 산다. 이렇게 말을 세 번 외치면 이혼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나는 너랑 안 산다?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렇게 한마디 말로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은 나는 너랑 안 산다 아무리 외쳐도 재판상 이혼 사유 안 되면 이혼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침으로 이혼이 성립되면 우리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 필요 없는 거죠? 아, 그럼 큰일 나죠. 조선시대의 이웃 이야기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일이 많은데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